네, 오늘은 벌써 지상의 양식 3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어제 5장 중간 부분이었는데요. 어제 그 문을 열어 제치면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이 지금 앙드레지드의 모습 이런 것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세 번째 문까지 했는데 자, 저 보시면 이게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 앙드레지드가 페르시아 문학에도 되게 조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페르시아 황금 궁전의 문을 열어 젖히면서 깨달음에 이르고 삶의 기쁨을 찾아가는 길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형상화한 그런 저기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농장의 문을 열어 젖히면서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황금 궁전이 아니라 이 농장으로 설정한 것 자체가 벌써 굉장히 되게 뭐라 그럴까 이제 소박한 그런 주변에 있는 예, 그러한 곳으로부터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장소로 택한 곳이 농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은 헛간. 헛간에서는 휴식의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은 곡식 창고의 문. 여기서는 이제 풍요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문은 낙농장의 문. 그쵸? 여기서는 이제 그런 수확물들이 익어가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형상화 했고요. 이제 네 번째 문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문은 외양간의 문이다. 그쵸? 여러분, 외양간. 우리, 그쵸? 소중한 가축들이 있는 곳이죠. 외양간은 견딜 수 없게 무덥지만. 이제 지금 이거 시간적 배경은 여름입니다. 그쵸? 소들은 좋은 냄새를 풍긴다. 여러분, 저는, 이 근처에 축사가 많아서, 축사가 많은데요. 이 근처에 저 장흥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여기 아마, 우리 인구는 3만 명 조금 넘는데, 소는 아마 그거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그 현대 축사는요 냄새만 나고 솔직히 아주 악취가 아주 동하는 곳이지만 옛날에 이 외양간 같은 데 소를 키워도 뭐 몇 마리 안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뭐 기분 좋은 냄새가 났을 수도 있겠죠. 땀이 밴 몸에서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농가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소의 다리들 사이로 뛰놀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자, 이렇게. 또 과거를 또 이렇게 그 자기가, 어떤 행복하게 있었던 과거의 행복을 다시 환기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런데 앙드레지드는 앞에서는 항상 과거를 환기하는 것보다 새로운 기쁨을 더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그냥 하나의 그냥 그 잠시 넘어가는 그러한 그쵸 행복에 대한 회상 정도 그쵸 실홍 구석에서 달걀을 찾곤 했다 그쵸 여러 시간 동안 소들을 바라보기도 했다. 저 외양간에서 그쵸? 우리는 이거 굉장히 어렸을 때를 회상하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떨어져서 터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쵸? 여러분 그 소가 똥을 싸면요. 그쵸? 이게 아래에서 푹 이렇게 퍼질러지는 거 그쵸? 이런 거 소가 제일 먼저 똥을 누를 것인가 내기를 하기도 했다. 어렸을 때,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추억을 회상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앙드레지드가, 회상하는 게 지금까지 보면은, 아무리 젊어도, 그죠? 한 10대 후반 정도인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어린 시절로 지금 유년기로, 그죠?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암소 한 마리가 갑자기 송아지를 낳을 것 같아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달아나 버렸다. 그렇죠. 소 한 마리가 생명을 잉태해서 그것이 꼭 나오려는 순간을, 그쵸? 부정했던 그러한 유전기, 그쵸? 생명의 탄생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경이감보다는 두려움이 압도했던 아주 어린 날의 이야기를 지금 상징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 가지 지금 삶의 한 순간순간들을 캡처하듯이 해서 지금, 그쵸?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외양간에서 그쵸? 생명 탄생의 경위를 처음에는 그쵸? 거절했던 그런 것. 과일, 첫 다섯 번째 문은 과일 창고의 문이다. 여러분, 그 과일이 상징하는 것은 여기서 지상의 양식이 지상의 과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큰 기쁨과 연락, 쾌락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쵸? 해가 드는 창문 앞에는 포도송이들이 끈에 묶여 매달려 있다. 한 알 한 알이 생각에 잠긴 듯 익어가며 은근히 햇빛을 되새김질한다. 그쵸? 햇빛을 되새김질한다. 그쵸? 어떤 그 식물이라는 게, 그죠? 광합성을 해가지고 당을 축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니까요. 그죠? 햇빛이, 그죠? 잎으로 받들어서 당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햇빛을 되새김질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죠? 그리고 향기로운 단맛을 빚는다. 그죠? 배들, 서양배. 그죠? 여러분, 서양배. 수북이 쌓인 사과들. 이것도 역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쵸? 과일들이여, 내 너희들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과육을 먹었느니, 그쵸? 얻다. 야, 즙이 뚝뚝 떨어지는, 과즙이 떨어지는, 그쵸? 아, 과일, 과육. 그 쾌락, 그죠? 여러분, 그쵸? 단맛은 또 우리 뇌에 작용해가지고 또 엄청난 쾌락을 주잖아요. 그쵸? 그 자체가. 나는 어느새 땅 위에 씨를 뱉었구나. 여러분, 저 과육을 먹고 그 안에 들어있는 씨는 뱉어서 그 대부분 상어 같은 것도 안에 있는 씨 같은 거는 못 먹잖아요. 그쵸? 그걸 뱉거나 버리면은 거기서 또 싹이 나는 거겠죠. 그쵸? 싹이 터라. 그쵸? 그러니까 과육을 뱉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의 순환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 그 과학에 대한 조예도 되게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초반에 이 책의 초반에 보면 과학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이 앙드레지드는 여러 가지 분야에, 그쵸? 생물학을 전공하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진짜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싹이 터라 우리에게 또다시 기쁨을 주도록. 이거는 생명의 순환이죠. 그렇죠? 우리가 과육을 맛보는데 그 과육은 달콤하지만 그 안에 씨가, 단단한 씨앗이 있어. 그건 먹지 못하죠. 아니면 먹더라도 배설물로 우리가 배설하게 되잖아요. 장을 통과해서. 그러면 그 배설물과 함께 배설물이 거름이 돼서, 그쵸? 이렇게 거기서 싹이 나와서 또 하나의 새로운 또, 그쵸? 생명이 탄생하고 하는 그런 순환,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미묘한 맛의 아몬드. 여러분, 아몬드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야생에서는 그 시안화합물이 들어있어서 청산가리 성분이 들어있어서 사실은 못 먹는데요. 야생 아몬드는. 그런데 이게 개량 우연찮게 돌연변이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몬드를 우리가 식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아몬드도 하나의 씨앗이죠, 견과류. 근데 여러분, 이거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경이의 약속, 그렇죠? 그러면 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작가가 진짜 실제로 이렇게 썼는지, 이거는 좀 원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니면은 지금 번역가께서 그렇게 번역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어질인자예요. 여러분 어질인자 아시죠? 근데 이게 원래 어질인자가 아니라 원래의 훈, 원래의 뜻은요, 이게 씨앗이란 뜻이에요. 씨앗, 씨앗.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인, 여러분 마인이라 이래서 마인 이렇게 마인 그러면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있다. 마 그럼 삼의 삼 맞자잖아요. 마의 씨앗이란 뜻이고요. 행인 이렇게 쓰면은 행인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살구 씨앗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이라는 건 원래 씨앗이란 뜻인데 여기서 인이 거질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여 있어서 지금 이거를 지금 두 가지 뜻을 동시에 지금 그죠? 경의의 약속 인 어질다 그죠? 예. 경이로움을 약속하는 어짐이라고 하는 뜻으로 인을 썼을 수도 있고 이게 씨앗이라는 뜻도 원래 가지고 있거든요 한자가.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번역가께서 쓰신 뭐 신의 한수 중의적인 거를 같이 썼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인을 인 씨앗 이거를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프랑스어로 보면 만약에 씨앗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어질다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또 프랑스어가 있는지 이런 거는 함께 같이 보면은 재미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작은 봄. 그쵸. 깨들 기다리면서 잠들어 있는, 그쵸. 그 안에, 여러분 씨앗은 그 안에 영양분도 있고, 그쵸. 때를 만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물을 만나면은 거기서 싹이 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4,000년 동안, 아니 4,000년 아니죠. 1,0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목련의 씨앗. 그죠. 그것을 심어가지고, 뭐, 지금은 사라진 그런 목련의 꽃을 피웠다. 이런 것들, 소식들, 그죠. 가끔 나오죠. 그리고 두 여름 사이의 씨앗들. 그쵸? 두 여름 사이의 씨앗들. 여름을 맞고 보낸 씨앗. 그죠. 다 여물거다. 그죠. 그런 것들. 다음에 나타나엘이여 싹틀 때의 괴로움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여러분 싹틀 때의 괴로움을 생명이 탄생할 때는 진짜 하나의 고통 같은 게 수반되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면 출산할 때의 고통 같은 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생명체들이 그쵸 태어날 때 굉장히 큰 고난에 직면하죠. 그쵸. 거의 뭐 삶의 투쟁에 가까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 그러나 그니까 이 괴로움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쵸 이 경이로움을 씨앗 탄생의 경이로움 그쵸 저마다의 수태에는 쾌락이 따른다. 물론 고통도 엄청나게 크지만 그쵸 그 다음에 그렇지만 또 하나의 그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둔 과일은 단맛에 쌓인다. 그쵸 이렇게 과육 같은 것이 그쵸 쾌락 그러니까 수태는 뭐 인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쵸 또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쾌락 같은 것도 있지만 그쵸 생명이 탄생할 때 괴로움 하지만 수태할 때에는 이제 더 쾌락 이런 것도 그죠. 생명을 향한 인내는 쾌락에 쌓인다. 그쵸? 과일의 살, 사랑의 맛있는 증거. 이거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인데 되게 섹시하고 좀 관능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섯 번째 문은 뭐냐. 지금 다섯 번째 문이 과일 창고의 문이었잖아요. 다섯째 문이. 여섯째 문은 이 과일을 수확해서 이제 술로 만들 때. 여섯째 문은 바로 압착실에. 여러분, 압착실이라는 거는요, 우리 그 동양 문화권에서는 조금 생소하지만, 압착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짜내는 거. 그렇죠? 근데 그 과일 같은 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것도요, 화이트 와인 같은 거 만들 때는 이렇게 화이트 와인 뿐만이 아니라, 레드 와인 만들 때에도 포도를 이렇게 짜내가지고, 그쵸? 즙을 이렇게 내서, 그 즙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무슨 술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러한 압착기가 있는 그러한 그 실내를 압착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그
이거는 이게 잘 익은 과일을 이제 수확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를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에센스를 추출해내는 과정. 마치 향수가 어떤 생물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재료로부터 향수를 얻는 것 같은 그런 에센스를 얻는 과정. 이런 걸 예약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보면 점점 지금 그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 날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헛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렇죠? 곡식 창고라든지 그래서 낙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에센스를 추출하거나 뭐 이런 쪽에 그렇죠? 그런 이미지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헛간 아래 더위도 한풀 꺾이는 사과 알들을 압착하는 곳, 압착된 새콤한 사과들 가운데의 그대 곁에 있지 못한가. 지금 사과 알들을 압착하는 곳에 지금 자신이 아직 있지 못하고 있는 곳이다. 아직 거기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술람의 아가씨요. 네, 술람의 아가씨는요, 그쵸? 매춘부를 얘기하죠, 그쵸? 우리는 우리 육체의 쾌락이 축축한 사과들 위에서는 그 기막힌 냄새가 떠받쳐 주기에 너무 쉽게 바닥나지 않고 사과들 위에서는 더 오래 연장되는 것인지 알아보려 했으련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과의 그 축축한 향기와 그 어떤 도취의 향기 그리고 발효돼서 취기가 오르게 하는 그러한 사과들 위해서 성적 쾌락을 맛보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대 곁에 있지 못하는 걸 후회하는 그런 거죠. 엄청 사실 굉장히 야한 문단입니다. 그렇죠? 좋아요 이런 거, 그죠? 이 추억을 흔들어 준다. 그렇죠? 사과를 이렇게 가는 맷돌 소리 이런 것들, 그죠? 또는 압착기의 소리가 나의 추억을 흔들어 준다. 이거 그러니까 앙드레지드가, 그렇죠? 한때는 엄격한 청교도로 살다가, 그쵸? 이제 그러한 억압 때문에 자신이 이제 성적으로도 거의 뭐라 그럴까, 굉장히 억압되어 있어. 오히려 성적으로 억압되면 변태 같은 짓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건전하지 못한 성적 습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과 향기 나는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그쵸? 연인과 섹스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쵸? 아닌가? 내가 이상한 건가?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일곱째 문은 증류실에 일로 여러분, 증류실이라는 게 뭐냐? 증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효되어 있는 어떤 과즙이라든지 이런 것을 끓여서, 그쵸? 끓여서 술로 만드는 곳이 증류실인데, 여러분 근데 증류라는 거는요 굉장히 진짜 그야말로 에센스를 추출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옛날 증류할 그 위스키라는 게 원래 위스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위스키, 예, 위스키. 그래서 위스키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게 게일러, 그러니까 그 우스케베아라는 데서 왔거든요. 우스케베아, 이게 게일러예요. 게일. 저쪽에 유럽의 옛날 고대 민족 우스케베아가 그거거든요. 신의 물방울, 아니 생명의 물방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스키 뭐 이런 증류주는 옛날부터 약과 에센스, 이제 그 연금술의 어떤 그런 산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증류실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정수를 추출하는 과정,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어슴푸레한 빛, 불타는 아궁이, 그쵸? 왜냐하면 이렇게 그 토탄 같은 것이나 아니면 장작 같은 걸 떼어서 끓여야 되거든요. 컴컴한 기계,
구리, 대야들이 어둠 속에서 떠오른다. 여러분, 그 직류를 할 때 구리를 쓰면, 직류조를 구리로 만들면은 훨씬 더 향미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양조장 같은 거 보면 다 구리관으로 돼 있어서 구리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예. 증류기 귀하게 고이고이 받아 모은 신비로운 진. 여러분, 진이라고 하는 거는 술 중에서요, 그 유럽에 있는 침엽수에 그 열매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증류주가 있습니다. 진. 영국이 유명하죠. 드라이진 같은 게 유명하죠. 여기서 신비로운 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송진의 진인가 보다. 그쵸? 송진. 신비로운 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그냥 그거네요. 이 술의 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귀하게 고이고이 받아서 모은 신비로운 에센스 진. 송진 같은 거죠. 이런 걸 얘기하고요. 조부탄 유리병. 그쵸? 왜냐면 이렇게 끓여가지고 플라스크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서로 끓는 점이 다르거든요. 알코올하고, 그쵸? 알코올하고 물은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알코올이 먼저 끓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슬처럼 받아내가지고, 그쵸? 이렇게 응축해가지고 만드는 게 저거든요. 증류주거든요. 아마, 그쵸? 이로 내 안으로 모여 출렁거린다. 열매 속의 가장 감미롭고 실한 것, 그쵸? 한마디로 이게 콧 속에서 가장 달콤하고 향기로운 모든 것을 지닌 에센스. 에센스란 말이 여기서 나오네요. 정수란 뜻이죠, 그쵸? 증류기. 이제 곧 스며나올 황금 물방울. 근데 여러분, 그 증류주라는 게 굉장히 도수가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저기 조심해야 되는 술이죠, 그쵸? 나타나이리어. 이야말로 황홀한 광경이다. 온 봄이 이곳에 압축되어 있는 것만 같다.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과일에 정수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쵸? 나의 도취는 이제 연극적으로 전개된다. 아무래도 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죠? 마시게 되면 어둡고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될 방 속에 들어앉아 나는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저거죠. 홀로 고독 속에서 마시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도취를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싶다, 이런 느낌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취에게. 그리고 나의 정신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렇죠? 내가 바라는 저 다른 곳의 환영을 다시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것을 마셔보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취하고 싶은 목적이 자기 자신의 해방 이런 것에 있다는 거죠. 뭐 기분이 특별히 좋아지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그런 쾌락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찾는 힘과 근원으로서 마시고 싶다, 이런 뜻인데요, 그쵸? 근데 쭉 보면은 안 그러시든 술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중 감정이 되게 많이 드러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술에 대한 애증은, 그쵸? 여러분, 저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술은 진짜 그냥 가까스로 다룰 수 있을 때만 그것이 나의 쾌락에 봉사를 하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뭐 쾌락이고 뭐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런 때에 따라서 지금 앙드레치드는 여러가지 또 술이 그만큼 복합적인 만큼 술에 대해서 복합적인 감정을, 그쵸?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8째 문은 뭐냐? 차고의 문이다. 그쵸? 차고, 마차가 들어있는, 그죠? 나는 내 황금 잔을 깨버렸다. 여러분, 이거 그거 뭐지? 그 지금 술을 마시던 걸 깨버렸다는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이제 모든 문을 박차고 이제 차고로 가서
뭐 여행 준비를 하는 거겠죠? 깨어난다. 도치란 행복의 한낱 대용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술에 어떤 관능적인 행복이라든지 이런 거 외부의 도움을 빌리는 것은 도치다. 도치일 뿐이고, 그렇죠? 모든 도망이 가능하다. 썰매들이여 싸늘한 얼음 나라여, 나는 너희에게 나의 욕망의 마차들을, 이것도 또 떠나고 싶어하는 역마살이 도지든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앙드레지드는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말을 거의 맨 처음 썼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유목민주의, 방랑주의. 온갖 사물들을 향하여 갈 것이다. 차례차례로 우리는 모든 것에 도달할 것이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한 건 선과 악을 가리지 않고, 그렇죠?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모든 범위에다는 도달하고 싶다, 그렇죠? 달린 주머니에 황금을 지니고 있다. 그렇죠? 괴짝 속에는 추위가 그리워질 것만 같은 모피가 들어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어디를 갈지 몰라서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그 여행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죠? 방랑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피도 챙기고 옷도 챙기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귀들이여 달리는 동안 너희가 몇 번 회전했는지 누가 셀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디를 갈지 모른다는 거죠.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엄청 멀리 갈 수도 있고, 엄청, 그쵸? 가까운 데 갈 수도 있고, 알 수 없다는 얘기 아닐까요? 가벼운 집들이요. 그렇죠? 가벼운 집이 마차죠. 그렇죠? 그 안에서 살 것이다 라는 거죠. 떠오르는 우리의 환희를 위하여 제멋대로 노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제멋대로 노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런 여행을 간다, 그래서 어디로 목적지를 정해놓는 여행보다 자유로운 거는 역시 목적지를 정하는 여행도 자유로운데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은 여행은 얼마나 더 자유롭겠습니까? 그죠? 진짜 그야말로, 그리고 그건 완전 모험이죠 이게, 그죠? 우리의 마음이 너희를 휘몰아 가기를, 그렇죠? 마차한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밭 위로 소들이 너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를. 그러니까 어떤 자유롭게, 그쵸? 말굽 깎는 칼처럼 땅을 파라. 그러니까 땅을 말굽 깎는 칼처럼 땅을 파라니까 그만큼 그런 뭐라 그럴까? 말굽 깎는 칼은 말을 달리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뭔가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 그죠? 버려둔 보습들이 녹슬고 있다. 저희 보습들 챙겨가지고, 그죠? 예,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러라는 거죠. 저 모든 연장들이 다 놀고 있으니까, 그죠? 연장 이런 거는 도구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가능성들, 이런 것이 잠자고 있다 이런 거겠죠? 나오네요 여기, 그죠? 존재의 하염없는 모든 가능성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도구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능성들, 그죠? 너희는 괴로움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죠?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나의 가능성을 다 펼친 것일까?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그죠?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가능성을 다 펼치고 계십니까?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장 갈망하는 자를 위하여 더 아름다운 고장, 욕망의 마차가 너희에게 내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쵸? 욕망의 마차가, 그쵸? 우리가 이끄는 대로 지금 달려갈 수 있는 욕망의 마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야, 참 어려운 말인데, 아주 그냥 말만 들어도 우리가 정신이 해방되는 것 같죠? 쌀 같은 속도가 일으키는 눈보라 먼지가 우리 뒤를 자욱하게 따르게 되기를. 그쵸? 눈보라나 먼지 같은 것들이, 그쵸? 손살 같은 속도, 진짜 이 욕망을 위해서, 진정한 욕망, 그쵸? 진짜 욕망, 그쵸? 그리고 그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욕망은요, 세속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양시키는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더 큰 범주의 욕망, 세속적인 욕망 아니고, 그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이네요. 썰매들이요. 나는 너에게 내 모든 욕망의 마차를 매단다. 그래서 또 그거죠. 썰매를 얘기한 거는 북극의 추운 지방을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는 어떤 곳이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추운 지방에서도 뜨거운 욕망을 매달고 달려, 욕망의 마차를, 그쵸? 매달고 달려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이 마지막 문장이 기가 막힙니다. 5장의 마지막 문. 지금 여덟 번째 문까지 했잖아요. 광야를 향해 열려 있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다 실내잖아요. 그렇죠. 뭐 다 실내잖아요. 차고 뭐 압착실, 그렇죠? 헛간.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런 어떤 그 예비 단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열리면서 하나의 그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장소가 아니라 경계가 없는 장소로 확 열리는 느낌. 그래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면서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그쵸? 나아가서 이제 모험을 향하는 그러한 해방감이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아, 정말. 그래서 이런 것 하면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5장 여기까지고요. 내일 31번째 시간에, 31탄에는 또 6장 또 시작하기도록 하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께서 이 책을 구입하셔가지고요, 여러분께서 직접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해석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는 거,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결론을 얻거나 아니면 그런 질문을 던져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책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9,000원인데 이게 민음사의 김황영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판본이고요. 여러분께서 구입을 해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출판사와 커넥션이 1도 없습니다. 예. 제가 이 출판사 책을 무지하게 사줬어요. 그죠? 저한테, 이 출판사가 저한테 해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뭐, 그래도, 어쨌든.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래, 좋은 책을 출판해 줘서, 그쵸?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감동을 준 것만 해도 대단한 보상이죠, 그쵸? 출판사 고맙죠?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